오늘은 아일라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일라이트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아일라이트는 바로 이것, 피사체의 눈에 반사되는 빛입니다. 외부적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눈 표면에 반사되면 아일라이트가 생기죠. 캐치라이트라 불리기도 한 아일라이트는 배우의 표정에 생기와 깊이를 불어넣습니다. 영화 늑대와 추물로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한 촬영감독 딘 샘런은 후배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눈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조명으로 무엇이든 해도 좋다. 아무리 장면을 어둡게 해도 배우의 눈에 작은 아일라이트만 있다면 관객은 그 캐릭터와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단감마에서 영국 에든버러 대학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트래커를 착용하고 영화를 보고 있던 실험 대상자들은 화면에 피사체가 등장하면 곧바로 그 캐릭터의 눈을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배우의 눈은 관객이 무의식적으로 화면에서 가장 많이 바라본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감독들은 아일라이트를 활용해서 흥미로운 연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피터 잭슨 감독은 촬영감독 앤드류 레스니와 함께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에서 아일라이트가 화면에 어떻게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하죠. 대표적인 예는 주인공들이 요정의 땅인 로스로리엔을 방문해서 그곳을 통치하는 고귀한 존재 갈라드리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갈라드리엘을 처음으로 보는 등장인물들의 눈에는 아일라이트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갈라드리엘은 시선을 내리깔고 있어서 관객에게 자신의 아일라이트를 완전하게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아일라이트는 관객이 캐릭터를 인간적으로 느끼게 해주죠. 하지만 아일라이트를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갈라드리엘은 기이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옆에 서 있는 남편 켈레본이 말하는 사이에도 계속 눈을 내리깔고 있습니다. 마침내 눈을 들어 반지 원정대를 처음으로 바라봅니다. 피터 잭슨은 관객이 갈라드리엘의 눈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게 된 이 클로즈업을 촬영할 때 아일라이트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갈라드리엘이 던지는 시선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죠. 아무 말 없이 이론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머릿속을 꿰뚫어보는 갈라드리엘의 시선은 신비로우면서 낯설어 보입니다. 클로즈업된 눈 표면에는 예사롭지 않은 모양의 아일라이트가 보이죠. We call it the Galadriel light, which was a device that Andrew Lesney, our DP, designed. And every time we shot close-ups with Kate, we didn't just have one light. We had like Christmas tree lights all in a big circle so that there'd be stars reflecting in her eyes, multiple light sources. 등장인물의 눈에서 찬란했던 아일라이트는 반지의 제왕 3부작이 진행되면서 점점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반지 원정대 속 아일라이트를 세심하게 컨트롤했던 피터 잭슨은 두 번째 편 두 개의 탑에 접어들면서 화면에 보이는 아일라이트의 빈도수를 확연하게 줄였습니다. 반지 원정대에서는 호비튼, 리븐델, 로스로리엔 같은 인위적인 장소들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했지만 두 개의 탑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더욱 다양해진 환경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피터 잭슨은 인위적인 조명으로 만들어진 아일라이트를 줄임으로써 통제되지 않은 빛의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일라이트의 의도적인 부재는 단지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더욱 암울해진 상황에서 앞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일라이트를 아예 전체적으로 자제한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화 대부에서 촬영감독 고든 윌리스는 항상 배우의 눈이 보여야 한다는 관습을 깨고 빛과 어둠의 대조를 과감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아일라이트를 잃은 말론 브란도의 눈은 당시 기성세대 촬영 감독들의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영화 속 스타가 생기 없고 해골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관객이 가장 많이 쳐다보는 곳에 아일라이트를 감춤으로써 고든 윌리스는 브란도가 연기한 비토 콜리오네가 관객에게 강렬하고 수수께끼 같은 인상을 남기게 했습니다. 대부에서는 아일라이트가 선명하게 보였던 등장인물에게서 아일라이트를 가져가 버리기도 하죠. 여기서 비토 콜리오네의 뒤를 잇게 된 아들 마이클은 조카의 세례식에 참석해서 아이의 대부로서 서약을 합니다. 이 장면은 마이클의 부하들이 복수하는 장면과 교차 편집되죠. 이 장면 초반 마이클의 눈에는 아일라이트가 선명하게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실제로도 상징적으로도 대부가 되고 나자 촛불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마이클의 눈에서는 아일라이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 내내 아일라이트가 보이지 않던 비토 콜리오네와 마찬가지로 그의 위치에 올라선 마이클에게서도 촬영 감독은 아일라이트를 제거했습니다.
아일라이트는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굳이 연출의 일부를 의식하지 않는 작은 요소지만 감독이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장면의 분위기까지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영화 속에서 아일라이트의 변화와 유무를 살펴보는 것은 캐릭터들의 감정의 깊이와 이야기의 전개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사실 이것은 Shatner Light라고 불리는 조명 기법입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기법이지만 1960년대 방영한 Star Trek The Original Series에서 윌리엄 샛너가 연기한 커크 선장의 심각한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비출 때 자주 사용된 기법이라서 이렇게 불리죠. Fascinating.